여러분은 얼룩말의 삶을 얼마나 아시나요? 얼룩말의 화려하고 멋진 무늬 뒤에는 여타 동물들과 조금은 다르고 특별한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룩말들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만 하는데요. 그 이유를 영상을 통해 함께 보시죠. 얼룩말들이 강을 건너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인데요. 새로운 목초지를 위해 반드시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악어들은 얼룩말들이 강을 건널 때를 맞춰 사냥을 시작하죠. 악어들은 절대로 성급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 후 얼룩말을 사냥합니다. 악어가 얼룩말을 공격합니다. 얼룩말은 영리한 회피로 몇 번의 죽음의 위기를 피해갑니다. 하지만 모든 얼룩말이 죽음을 피해갈 순 없는 걸까요? 결국 한 마리가 악어에게 잡히고 맙니다. 악어는 데스로를 이용해 얼룩말의 팔다리와 살들을 뜯어먹습니다. 얼룩말의 얼굴도 악어에게 뜯겨나가네요. 너무나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얼룩말. 얼룩말의 고통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악어에게 사냥당하는 얼룩말인데요.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목이 부러져 단번에 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악어 여러 마리가 얼룩말을 둘러싸서 몸을 뜯어먹고 근처에 있던 하마도 얼룩말을 같이 나눠먹기 시작하네요. 주로 초식을 하는 하마가 육식을 하는 장면은 매우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하마들이 본격적으로 얼룩말을 먹기 시작했고 여러 마리의 하마들이 몰려오자 악어들은 하마를 피해 얼룩말을 양보하고 마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3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동물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